스크린 쿼터 사수를 위한 영어인들의 146일간의 장외 철야 농성이 오는 30일로 끝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는 그동안 전국 영화산업 노동조합을 시작으로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감독조합, 한국영화기획협회,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등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 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 소속 45개 단체 영화인들을 참여한 철야 농성이 오는 30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최 측은 29일과 30일 시민과 함께하는 스크린 쿼터 원상 회복의 밤을 개최해 토론회장을 마련하고 아울러 31일에는 광화문 시민열린광장 농성장에서 종료 기자회견도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안성기 등의 경찰 출두 문제로 둘러싼 법률자문단의 입장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